미국의 최고 명문가를 꼽자면 단연 케네디 가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된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공립학교 전체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금지를 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 그 한 가지 때문에 대서양을 건너와 수많은 사람이 죽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세운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미국 건국 이념의 깊은 뿌리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케네디가 그것을 막아버린 거지요. 그때부터 케네디 가문의 사람들, 이상하게도 비참하게 죽기 시작했습니다. 존 F. 케네디 그 자신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스왈드라고 하는 청년의 총에 맞아 그렇게 비극적인 암살을 당합니다.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암살을 당합니다. 다른 형제 두 명은 비행기 사고로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홉 명의 형제들 중 다섯 명이 비명 횡사했습니다. 그 대회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식 대까지도 다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조카 며느리까지 자살하면서 언론에서는 이것을 일컬어서 케네디가의 저주가 계속되고 있다, 케네디가의 저주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2장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주받은 가문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헤롯 가문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때의 성전 건축으로 유명한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명칭은 헤롯 가문에 쭉 이어지는 그 자녀들, 손자들, 그 왕들을 일컫는 고유명사가 된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동방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경에 어린 아기들을 다 학살하도록 만든 주범입니다. 아주 악독한 사람이죠. 그 아들인 헤롯 안디바는 양녀 살롬의 춤에 그만 홀딱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네가 뭘 원하든지 내가 다 해줄게. 요한의 목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그 말 듣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선물로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이 사람은 야고보 사도를 목베어 죽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스데반은 최초의 집사님으로서 성도로서 순교한 사람이고 오늘 야고보는 사도로서 최초의 순교를 당합니다. 이런 악행을 일삼은 대가인지 이 헤롯 가문은 쑥대밭이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죽입니다. 어머니도 죽입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저주받은 그러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23절에 나오듯이 벌레에게 먹혀서 죽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이 5일 동안이나 복통으로 끔찍한 복통으로 고통 신음하다가 결국 죽었다는 겁니다. 죽을 때 배가 터지면서 회충과 같은 벌레들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러니까 아주 더럽고 저주받은 그러한 죽음을 당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초대교회를 눈의 가시와 같이 여기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을 그가 봅니다. 야, 내가 이 초대교회를 박해하면 그러면 정치적으로 입지를 더 세우는 일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후광을 내가 입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베드로 사도 역시도 그가 죽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헤롯은 당장 베드로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명절이죠. 율법에 기록된 명절인 무교절과 유월절이 연이어 지금 앞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유월절이 끝나기만 하면 내가 저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내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하리라. 저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목요일에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대장 내시경으로 용종을 몇 개를 띄어냈지 않습니까? 지난 목요일에 그 용종이 암인지 아니면은 그냥 뭐 선종 정도인지 이제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뵈니까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건강하게 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암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침에는 좀 마음이 싱숭생숭하더군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제가 이거 암이었다, 그래서 대장 이만큼 잘라내고 항암 계속 키모 그 테라피 하면서 교회에서 설교도 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지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어수선하겠습니까? 힘든 거지요. 만약에 담임 목사가 무슨 사고를 갑작스럽게 당해서 유고상태가 되고 죽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과 같이 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러한 현대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뒤숭숭하고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갈등과 이미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한 줌밖에 남지 않은 그 성도들이 기둥과 같은 사도인 베드로와 함께 똘똘 뭉쳐서 겨우겨우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둥이 무너져 내리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듯이 베드로가 처형되면 초대교회 자체가 와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 상황은 초대교회에 밀어닥친 많은 박해와 어려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위기 중에 위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데 이 베드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그렇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사업이 도무지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모가 기도하면서 아무리 이끌어가려고 해도 자녀가 교회를 나오질 않습니다. 질병이 아무리 해도 극복이 안 됩니다. 인생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벽이 다 가로막은 것과 같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답답한 현실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보십니까? 저도 봅니다. 제가 가끔 볼 때마다 참 재밌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백종원의 골목식당. 이 백종원 씨에 대해서는 왈가왈부가 많아요. 비판하는 여론도 많고 설탕 너무 많이 친다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분 존경해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아무리 죽을 쓰고 있고 아무리 팔이 날리던 그런 식당이라 할지라도 이 백종원 씨가 가가지고 맛을 딱 보고 이런 거 바꾸시고 이렇게 태도 바꾸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해가지고 그대로 최선 다해서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맛있다고 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뒤집어지는 것을 그것을 통해 보거든요. 이 사람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아는 분이십니다. 그 전문성, 제가 그것을 높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을 해도 그거 하나만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분이 식당 몇 곳을 그렇게 해가지고 막 살려놓으니까 그 골목 상권 전체가 다 살아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답을 안다는 것, 문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컨설팅 비용을 막 내고서라도 전문가를 찾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헤롯보다 더 힘이 센 권력자를 백을 우리가 잘 찾아서 그 사람 통해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백 찾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특공대를 결성해 가지고 그 감옥을 쳐들어가서 우리의 베드로 사도를 빼내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들은 작전회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모여 간절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믿고 있던 것 한 가지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들로서는 방법이 없고 자신들에게는 해결의 능력이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고 해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상황이라고 하는 인생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의 행동에 모든 것을 좌우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필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몸부림치면서 강구해 볼 것입니다. 하지만 해도 해도 안 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삶의 감옥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멘탈 다 붕괴해버리고 결국 주저앉아 버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제 과거에 빌립보서 강해를 하다가 참고 도서로 삼은 어느 목사님의 책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릴 적의 얘기를 그 안에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동네에 불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 집에도 불이 붙어 다 새까맣게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홀라당 타고 나서 불 꺼진 다음에 가보니 다 잿더미 숫더미입니다. 새까맣게 돼버렸어요. 근데 가니까 자기네가 키우고 있던 닭도 완전히 소위 통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새까맣게 숫더미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디선가 삐약삐약 소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삐약삐약삐약. 뭡니까? 병아리입니다. 아니, 숫더미인데. 그래가지고는 그 소리 나는 곳으로 가서 그 암탉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이러고 있는 그 새까맣게 숫덩이가 된 그 닭을 뒤집어 봤더니 그 밑에 그 날개 아래서 병아리들이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이 어미닭이 불길이 확 번져서 자기의 몸을 다 태우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 본능적인 그 모성애가 있지 않습니까? 짐승들도. 그러니까 그 새끼들을 살린다고 병아리들을 끌어안고 자기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미물인 한낱 닭도 자기 새끼들을 그렇게 끔찍히 위하고 돌보려고 끝까지 간다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냥 놓아두시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앞에 2절에서 봤듯이 야고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짧은 한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구절도 길지가 않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그것도 칼에 죽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야고보 사도가 죽임당할 때 그 상황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상을 미처 못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헤롯이 보낸 군사들이 와당탕 밀고 들어와가지고는 설교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 저 뒤에 문 쾅 열고는 뛰어들어와서 목을 쳤을 겁니다. 뜻밖의 일어난 그 사건, 그렇게밖에 기록이 안 되는 겁니다. 짧게. 그러나 이제 그들이 베드로마저 잡혔습니다. 그걸 봅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의 그 절기가 지나면 이제 그 다음날 베드로 사도는 목이 달아나게 됩니다. 이 뻔한 상황. 그러자 그들은 정신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 실력이었습니다. 영적 기본기가 탄탄한 거지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터질 때를 보면요,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문제가 나 간다 기다려 이러면서 1단계 2단계 뭐 이렇게 해서 다가오시던가요? 아닙니다. 내가 정신이 홀싹 빠질 정도로 문제가 갑자기 나에게 밀려옵니다. 그것도 야고보사도 죽고 베드로도 오게 갇히는 것이 연속적으로 막 뒤죽박죽 일어나는 것처럼 문제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전후 좌우 사방에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는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태반입니다. 그때에 얼마나 빨리 정신을 차리고 기도의 무릎을 탁 꿇을 수가 있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이요 기본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믿고 빨리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무릎 꿇었어요.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가?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자,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한 그 유월절 다음 날의 전날, 그게 유월절 마지막 날 밤이었겠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에서도 이미 감옥에 한번 갇혔다가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산헤드린 사람들이 풀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 속에 있던 그를 초자연적으로 나가도록 열어놓은 겁니다. 이걸 아마 헤롯은 소문으로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그러니 저 베드로가 도망가는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지, 아주 철통 같은 경비를 세웁니다. 형사들이 범인을 잡았는데 이 범인이 미꾸라지예요. 어떻게 합니까? 범인의 손목에 한쪽을 촥 수갑, 자기 손목에 형사가 수갑을 촥, 둘이 같이 다니는 겁니다. 도저히 팔 끊지 않고는 이 범인이 도망 못 가는 거죠. 마찬가지의 방법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감옥 안에 두 명의 로마 병정이 함께 들어가 있고 오른손 왼손에 자기들의 손을 함께 묶고 있는 겁니다. 쇠사슬로 베드로가 양팔을 끊지 않는 이상 도망갈 수 없습니다. 밤에 잘 때도 세 사람이 함께 쇠사슬로 묶은 채 칼잠을 같이 자고 있는 겁니다. 밖에는 경비병이 또한 파수를 보고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홀연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쇠사슬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풀어주고 옥문을 열어주고 그로 도피케 합니다. 이 과정이 너무 꿈결 같아요. 군병들도 파수꾼들도 아무도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조차 이 상황이 너무나 놀라워 내가 환상을 보는가? 그러나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야 아, 이게 현실이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의 사람들의 그 모임을 알고 있던 베드로가 거기 갔다는 겁니다. 자, 앞에 일어난 상황부터 이 상황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잡은 것이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무교절 기간 끝나자마자 유월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통틀어 8일 걸립니다. 8일이에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8일 동안 주야 가리지 않고 중보하고 기도하며 내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공개 처형당하기 바로 그 전날 밤까지 무언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어떠한 모습으로든 일어나기까지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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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역사하실 때 쉽게 그냥 탁 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훨씬 많은 경우, 그리고 능력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기도하는 자, 구하는 자들이 끝까지 매달려 하나님 앞에 정말 안달복달하며 간구하다가 마지막 찰나 이제 한 걸음만 딱 내디디면 상황 종료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아주 종종 봅니다. 예를 들어 여리고 성벽 무너진 걸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죠.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 한 바퀴씩 돌았어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거뜬합니다. 마지막 날 7일째 오늘은 너희들이 일곱 바퀴 돌아라. 여섯 바퀴까지 돌았지만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돌고 마치고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최후 순간에 나아만의 나병이 낫는 사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엘리사가 말을 하죠.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가라. 여섯 번 담갔을 때까지 그 나병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대로 진물이 나고 악취가 나고 고름이 줄줄줄줄. 그러나 마지막 그 일곱 번째 요단강에 물 담갔다 나올 때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변합니다. 이스라엘의 3년 만에 비가 내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능력 많던 엘리야, 여섯 번 간절히 기도해도 여전히 비 올 기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일곱 번째 기도할 때 저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더니 곧이어서 그 3년의 모든 가뭄을 해결할 폭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그 조마조마한, 얼마나 속이 탑니까? 흔들리잖아요, 마음이. 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은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결단의 그날, 겟세마네의 그날 되니까 예수님 다 모른다고 도망쳤고 베드로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면 중독이 있습니다. 무감각해집니다.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 기적, 여러분, 익숙해지는 기적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극복해낼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 보세요. 그런 비겁한 인간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이 생기니까 부인했던 예수님, 도망쳤던 예수님을 그들이 다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과정은 하나님이 교관이 되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하시는 과정이 바로 기도의 과정인 것입니다. 옛다 하면서 쉽게 주시는 대신에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요. 손에는 잡히는 것 없습니다.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약했던 믿음을 강하게 단단하게 연단시키시고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삼아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과정을 잘 통과를 해야만 합니다. 영화 중에서 실미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968년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치려고, 이거 실화예요, 청와대를 치려고 남파 그 특수부대를 보냈습니다. 김신조를 제외하고 전원을 사살을 했죠, 우리가. 근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 쪽에서도 김일성 목을 따와야 되겠다. 북파 특수부대원들을 실미도에서 3년 4개월 동안 지옥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영화에 나온 그 훈련도 굉장히 강도가 높은 것으로 우리가 체감 그렇게 느꼈는데 거기 있었던 분들에 의하면 영화에 나온 훈련 과정은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다 이제 준비가 됐어요. 이제 딱 하기만 하면 올라가서 김일성 목 따온다. 딱 다 준비 끝났는데 그때 마침 남북 해빙 무드가 쫙 퍼지면서 계획이 취소가 돼버립니다. 그러자 훈련병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기관병들을 살해하고 무기를 가지고 서울까지 올라왔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실미도에서 기관병이 많이 죽었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분이 계십니다. 그가 바로 아현성결교회의 양동수 장로님이십니다. 양동수 장로님. 이 장로님도 그 당시 청년이었죠. 기관병이었습니다. 그 훈련병, 북파 특수부대원들이 쏘는 총에, 반란에서 쏜 총에 이분도 목이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기절을 하고 쓰러졌는데 나중에 통증이 극심하게 밀려와서 눈을 떠보니까 막 피가 콸콸콸 쏟아지고 이걸 막 그냥 지혈을 하면서 겨우 정신을 차려봤는데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자기들이 이 특수부대원들을 훈련시킬 때 늘 했던 것이 뭐냐면 쏴서 쓰러뜨린 적도 또다시 확인사살하는 겁니다. 확인사살. 그래야 안전하죠. 나에게도 저 총 쏜 사람이 반드시 확인사살하러 올 거야. 그래서 막 젖먹는 힘까지 쥐어짜가지고 지혈하면서 바닷가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이 몸으로 되나요? 그 총 든 훈련병이 쫓아오고 있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지형지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변가예요. 나 죽는구나. 그 순간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아 다니엘을 살려주셨듯 저 훈련병의 눈을 가리워주셔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그 절체절명의 순간 기도를 했는데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완전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를 그냥 쑥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다른 팀도 와가지고는 자기를 또 쑥 지나가고 그 이 체험을 한 이후에 하나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 양동수 장로님 그 후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비록 총알이 목을 관통했어도 내 목숨을 총알이 걷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왜 나는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가?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기도응답은 거짓말인가? 마귀가 내 마음을 의심으로 자꾸 뒤흔들어도 여러분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끝까지 끝까지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여도 다 끝난 것 같아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는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해 말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는 때로 너무나 다른 방법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세요. 감옥에서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던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꼬맹이가 와가지고는 누구세요? 하는데 나 베드로야 로데야. 아이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막 중보기도 했는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무 기쁜 마음에 흥분해가지고 문도 열어주지 못하고는 뛰어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왔어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고 있었던 성도들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로데에게 성도들이 네가 미쳤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네가 미쳤다. 이게 신약성경에 쓰일 때는 언제나 과장법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제대로 의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갔구나. 네가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 네가 베드로 사도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으니까 네가 베드로 사도 보고 싶고 베드로 사도가 하는 설교 듣고 싶어서 네가 지금 어리빠진 상태구나, 그 말을 한 겁니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베드로 사도의 수호천사야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들은 얼마 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걸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목이 달아나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마치 수능날에 엄마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수능 끝나는 마지막 종치는 시간까지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수능시험을 대신 봐주진 못하지만 우리 아들, 딸이 끝까지 실수하지 않고 수능 잘 마칠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거기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베드로 사도가 순교라고 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길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그들은 중보에 기도를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끄집어내셨고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시간만큼 그들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는 기쁨과 기적을 내 눈으로 확인 못하고 내 것으로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놀랐는지라. 문을 열어야만 베드로를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기쁨에 얼싸안고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거지요. 이런 모습을 두고 제가 전에 소개한 척수인돌 목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경비가 삼엄한 감옥이라는 곳에서는 초자연적으로 걸어 나왔지만 친구 집의 문턱은 베드로가 넘어갈 수 없었다.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관해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지만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한 말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각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생각 그대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응답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응답하실 때가 최선의 때고 그분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한 것처럼 순교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순교하죠.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자청했다고, 내가 예수님도 배신했던 그러한 부족한 자였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냐고,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순교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는 살아야 합니다. 왜요? 초대교회가 지금 너무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기둥과 같은 베드로마저 없다면 초대교회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와 방법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심지어는 기도 응답의 계획마저도 내가 문 걸어 잠그고 내 생각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열고, 믿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활짝 열어놓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내 생각과 기대와는 다른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삶에 환영할 수가 있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혜를 우리가 내 것으로 체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햇빛은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태양빛이 24시간 365일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계속 쨍쨍 내리쬐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이 될 수밖에 없고 모든 생명체가 다 죽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때로는 폭풍이 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문제지요.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이 곤고하고 답답하게 여겨집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그분,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와 방법은 내 생각과 내 기대와는 다른 방법으로, 아니 더 좋은 방법으로 내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의 문을 열어놓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 내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하심을 맛보며 우리는 기뻐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